안녕하세요. 미국 까칠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한인마트 추첨템들은 한국의 대기업 제품들은 제외를 했어요. 예를 들면 농심, CJ, 오뚜기 이런 제품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고 제품들이니까 그런 제품들은 제외했고요.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접했는데 맛있는 제품들, 그런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제품은 도미쌀로 만든 어묵이에요. 저희가 샤브샤브 하려고 이제 이 어묵을 샀어요. 일반 이제 어묵보다는 요게 샤브샤브용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사봤는데, 완전 그 어묵의 고급화라고 해야 되나? 어묵이 정말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 씹는 느낌이 일반 다른 어묵하고 조금 차별화되어 있더라고요. 안에 이게 굉장히 모양도 여러가지고 색깔도 여러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좀 여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부산 오뎅 그 네모나고 넓죽한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 오뎅을 맛보고 나서는 그거보다는 얘한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묵 중에서 이 도미쌀로 만든 이 어묵 완전 강력 추천이에요. 다음은 만두예요. 냉동 만두인데 지난번에 또 낙지랑 또 쭈꾸미 만두 추천드렸잖아요. 이거는 군만두예요. 근데 여기 미국 한인마트에도 군만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의 군만두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뭐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군만두 이것저것 다른 브랜드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 이 북경 군만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제일 무난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군만두는 바삭하게 먹는 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저희 신랑이 워낙 쪄서 먹는 만두를 좋아해서 저희가 이거를 쪄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튀겨 먹기도 하고 또 에어프라이어에 해서도 먹어봤는데 어쨌거나 군만두 중에서는 제 입맛에는 요 북경 군만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또 김치만두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랬어요. 그 김치만두는. 근데 이 군만두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군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북경 군만두를 추천드리고요. 이 안에 잡채랑 부추 이런 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. 다음은 당면이에요. 그 고구마로 만든 당면들은 이미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. 제가 좋아하는 당면은 이 녹두 당면이에요. 이 녹두 당면은 맛도 좋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저는 이 당면의 그 굵기? 이런 게 우선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이 녹두 당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당면의 굵기는 두 가지인데요. 우선 이건 되게 얇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샤브샤브 먹을 때나 뭐 떡볶이 먹을 때나 해서 뭐 굵은 당면 말고 이렇게 얇은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녹두 당면 저는 추천해요. 그래서 되게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요거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굵기는 이게 아니고 이 당면 굵기, 요 당면 굵기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. 한동안 한국에서 그 중국 당면이라고 그래서 이거의 한 2배 혹은 2.5배 정도의 굵은 당면이 되게 유행했잖아요. 저도 그 중국 당면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두껍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딱 좋아요. 제가 생각하기엔 그 중국 당면의 한 반 정도? 요 정도의 그 굵기의 당면이 가장 좋더라고요. 먹기도 편하고 더 되게 쫄깃쫄깃하고 익힐 때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선은 떡볶이 할 때 뭐 라면 사리도 맛있지만 떡볶이 할 때 요거 넣으면 너무 좋더라고요. 당면 중에서도 이 녹두 당면 그리고 이 정도 굵기 딱 요 굵기를 제일 좋아하고 요거 완전 강추해요. 근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또 얇은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희 신랑도 되게 얇은 당면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얇은 거 구매하시면 되고 저는 요 굵기에 요 녹두 당면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혹시 중국 당면 좋아하신 분들은 혹은 그게 좋아는 하는데 좀 너무 굵고 익힐 때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 중국 당면의 요 굵기 한번 먹어보세요. 되게 괜찮아요. 이거는 이제 냉동되어 있는 영광모시 인절미예요. 저는 빵보다는 떡순이에요. 그러니까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떡은 되게 좋아하거든요. 특히 인절미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인절미 먹고 싶어서
그 인절미를 집에서 만들어 본게 있어요. 저 영상에도 있는데 완전 그 영상 지금 흑역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인절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놀리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완전 일이고 이거를 정말 파는 것처럼 인절미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완전 실패를 했었어요. 제가 만들었을 때.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파는 그런 인절미를 사 먹어봤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 맛과 식감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알고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안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팩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콩가루도 들어있더라고요. 이거를 후라이팬에다가 녹였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해동시킨 다음에 약간 어느 정도 해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라이팬에다가 녹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나 빈대떡처럼 막 쫙 퍼지잖아요. 별로 아름답진 않죠? 그거에다가 나중에 이제 콩가루를 뿌려 먹었더니 정말 인절미 맛 그대로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사 먹는 인절미보다 훨씬 맛있었고 또 제가 만든 거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았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에서 물론 손기술이 좋고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 드셔도 되는데 저처럼 요리 초보자고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떡순이신 분들은 요거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더라고요. 이거는 보시다시피 밀떡이에요. 저는 여기 와서 항상 이제 뭐 떡볶이를 안 해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이제 떡볶이를 종종 해서 먹고 있는데 늘 쌀떡볶이만 사서 먹었고 밀떡볶이를 사고 싶었는데 제 눈에 잘 안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밀떡볶이를 안 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냉동실 그 부분에 가니까 밀떡볶이가 있더라고요. 거의 뭐 1년 만에 1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게 어쩔 때는 들어오고 어쩔 때는 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있으면 뭐 당장 늘 하나씩은 꼭 가지고 오는데 저는 떡볶이 좋아하지만 쌀떡볶이보다는 밀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떡볶이는 밀떡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밀떡볶이에 대한 그 되게 뭐라고 하나 갈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밀떡볶이를 찾았어요.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쓰리 떡볶이 그 소스를 넣고 하면은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 밀떡볶이 집이 한국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동부이촌동에 이제 스마일 떡볶이를 좋아하고 또 하나는 신사시장 안에 거기가 이게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쌍둥이 분식인가? 아무튼 신사시장 안에 있는 그 떡볶이집 이렇게 두 군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미쓰리 소스로 이렇게 먹었을 때 굉장히 특히나 이제 밀 떡볶이로 했을 때 그 집의 맛을 좀 감히 말하자면 좀 연출을 해주더라고요. 밀떡볶이 저처럼 좋아하신 분들은 요거 추천해요. 솔직히 다른 밀떡볶이를 발견을 못해서 제가 비교할 순 없지만 우선 이거 사봤을 때 이거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. 그래서 밀떡볶이 좋아하신 분들은 요 제품 제가 추천해요. 요 제품은 이제 메밀국수예요. 메밀국수 뭐 여름에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또 먹기도 간단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메밀국수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 둘째 딸 루미가 뷔페에 가면 세네 그릇 먹는 게 이 메밀국수예요. 메밀국수의 국수를 뭐 여러 군데에 뭐 브랜드를 사봤어요. 근데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세일하는 거 있으면 사고 이래서 국수 맛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해오름 메밀국수 역시 그냥 세일해가지고 세일해서 그냥 이 국수를 사왔어요. 그런데 평소에 먹는 그 메밀국수 맛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국물 그 가츠오브 국물을 뭐 다른 거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바뀐 거는 이 국수 면이었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국수의 맛인가? 라고 이게 국수가 다른 것인가? 라고 해서 다른 국수면하고 이제 남은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 해오름 메밀국수면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이거 삶으실 때 소금 조금 넣고 삶으시고 그 다음에 가츠오브 그 간장에다가 물 어느 정도 비율 잘 맞추셔가지고 이걸 말아 드시면
정말 맛있어요. 되게 간단하고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고, 저는 이제 여기다가 파 좀 썰어 놓고, 또 그리고 김 구워가지고 잘라서 그렇게 해서 먹는데, 개인적으로 다른 메밀국수 면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 메밀국수 면이 특별히 맛있더라고요. 이 라면은 인도네시아 라면이에요. 근데 한국인 입맛에 되게 잘 맞아요. 이 라면 이름이 이제 미고랭인데요. 이게 몇 가지의 이제 페이벌이 있어요. 몇 가지의 맛이 있는데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. 이것도 뭐 맵다고 할 수는 없는데, 저희 이제 작은 딸은 매운 거를 잘 못 먹으니까 요것도 살짝 맵대요. 약간 맛있게 매콤한 맛이 들어있긴 하는데 그렇게 맵진 않고, 매운 거 좋아하신 분들은 요거 스파이시, 요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. 근데 그냥 기본도 한번 드셔보시고 스파이시도 한번 드셔보세요. 근데 이 스파이시가 뭐 엄청 맵진 않아요. 그냥 한국 라면보다도 조금 덜 맵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냥 신라면, 뭐 진라면 매운맛? 그 정도 선이나 그거보다 약간 덜 매워요. 그래서 제 입맛에는 스파이시가 더 맛있는데, 우선 기본도 맛있으니까 이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그리고 라면의 양이 좀 작아요. 보통 이제 한국 라면은 보니까 한 개가 120g이더라고요. 근데 얘는 80g, 얘는 85g이에요. 그러니까 성인으로 먹기에는,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양으로는 딱 좋은데 어른이 먹기에는 좀 아쉬워요.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두 개를 끓이면 한국 라면에 약간 하나 반 정도가 되는 건데, 그러면 또 약간 배부르고, 그래서 참 양이 애매해요. 국물 있는 라면이 아니고요. 먼저 면을 끓이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거기다가 소스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, 이렇게 짜파게티처럼 소스를 묻혀서 먹는 그런 라면인데, 거의 다 맛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도 괜찮고, 애들, 뭐 저는 애들 라면 주거든요. 라면 안 주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애들 라면 주는데, 애들한테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이에요. 그래서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, 그래서 요 라면 한번 드셔보세요. 되게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요거는 그 치킨 스탁이에요. 치킨 파우더인데 일종의 약간 조미료처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약간 짠기도 있고, 그래서 소금 대신 써도 되게 맛있고, 꼭 이게 치킨의 맛을 우리고 싶어서, 치킨의 그 육수의 그 맛을 내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냥 소금처럼, 혹은 제가 삼계소스 쓰는 것처럼, 액젓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게 괜찮아요. 요 안에 이렇게 애들 무슨 약 수저처럼 이렇게 수저 같이 들어있고요. 이렇게 소금처럼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음식 하실 때 요거 한 스푼씩 넣으시면 어느 정도 간도 맞고 음식 할 때 되게 감칠맛 내기 좋아요. 마라탕 소스예요. 그래서 이 소스에다가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각종 야채나 뭐 고기랑 뭐 해물하고 이런 거 다 그냥 넣고선 하면은 되게 맛있고, 특히 이제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이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입안이 살짝 막 알알하면서, 그렇다고 막 엄청 맵고 뭐 엄청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 적당히 맛있게 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한국에도 강남역에 이 브랜드가 들어왔어요. 이게 아마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마라탕 체인이더라고요. 거기서 이 제품도 이렇게 나온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탕 이거 가장 오리지널 요거를 좋아하는데, 저희 이제 작은 딸이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 작은 딸 때문에 요것도 같이 사와 봤어요. 그러니까 안 매운 거로. 근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. 근데 국물이 좀 짭짤해서 아마 다른 이제 물이나 다른 것들 많이 이렇게 애드하면 더 덜 짜고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맛있었고요. 가장 정통이고 그냥 매운 거 잘 드신 분들은 요 마라탕 소스 괜찮더라고요. 한인마트 추천템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 소개드린 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맛있을 거다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, 까칠이 입맛에 잘 맞았던 제품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. 서로의 입맛이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영상 봐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